안녕하세요. 지성피부 오일파이터 뷰티스타 하나보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저도 정말 궁금했던 주제라서 꼭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과연 지성피부는 오일을 쓰면 안 될까? 에 대한 주제입니다. 사실 저는 지성피부라서 그동안 오일이 들어간 제품들을 좀 많이 배제해온 편이에요. 안 그래도 내 얼굴에 오일이 뿜뿜 돋아나는데 내가 굳이 오일리한 제품을 써야 할까? 해서 좀 더 산뜻한 제품을 쓰게 되고 좀 더 닦아내는 제품에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수분이 적을 경우에 오일이 더 뿜뿜 뿜어져 나와서 더 지성 피부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부지 피부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게리뷰티를 보니까 게리뷰티 방송에서도 지성 피부가 쓸 수 있는 오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일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화해 어플에다가 항상 쳐보는 편입니다. 이 오일이 과연 내 피부에 이제 뭐 트러블을 일으키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해보는 편이에요. 첫 번째는 클렌징 오일입니다. 세컨 디자인 제품인데요. 퍼스트 클렌징 오일, 퓨어 앤 프레쉬. 이 제품은 오일이기는 한데 오일보다는 좀 더 물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찰랑찰랑한 워터리 오일이에요. 저는 평소에 이제 클렌징 오일보다는 확실히 클렌징 워터를 선호해 왔습니다. 근데 요즘 또 히터 켜놓고 하다 보니까 피부가 더 건조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클렌징 오일을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접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오일들이 트러블을 유발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지금 한 2주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쓰고 트러블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중 세안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이크업을 지울 때 클렌징 오일을 손에 덜어서 문질문질 해준 다음에 물을 조금 더 묻혀서 유화시켜서 살짝 문질문질 해줍니다. 근데 아마 저도 그렇지만 지성피부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오일을 쓰지 않는 이유가 이 미끈미끈 거리는 그런 느낌이 싫어서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지울 때는 항상 해면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해면을 같이 사용해줄 때는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 그리고 오일의 잔여물도 해면이 이제 흡착을 해서 제거를 해주거든요. 다시 한번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이중 세안을 해줍니다.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해서 요즘 같은 계절에 이제 메이크업을 지워줬더니 피부 당김이 많이 줄더라고요. 클렌징 워터를 주로 사용했을 때는 리베나에 지울 때가 조금 아쉬웠었는데 확실히 오일을 쓰니까 리베나에 지울 때 잘 지워져서 그 점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대신 이제 세안 후에는 유분기가 많은 제품보다는 좀 더 뭐 세라마이드 제형이라던가 아니면 재생크림 위주로 가볍게 발라주고 있는 편이에요. 짜잔! 이 아이는 아크웨 베타글루션 초보스 밀크오일인데 원래 본품이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본품이 다 어디로 가버렸죠? 그래서 이 조그만 아이만 지금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초보습 밀크오일이라고 써져 있어요. 얘는 성분에 이제 세이지 오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세이지 오일이 민감한 피부에는 살짝 피부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또 지성 피부에게는 해가 되는 성분이 없어서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밀크오일이라고 써져 있지만 제형은 좀 쭉쭉 늘어지는 에센스 제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쓰면서 얘가 오일인가? 이름만 오일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얘가 뭐 오일이 들어있어서 끈적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쭉쭉 늘어질 때 보면은 좀 제형이 쫀득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얘는 보습 밀크오일이라는 말처럼 바르고 나면 트러블 유발하는 것도 전혀 없고 오히려 속당김 진짜 잘 잡아주고 바르고 난 직후에도 되게 피부가 매끈매끈해 보이는 그런 재능을 가진 아이입니다. 지성 피부가 사용해도 되는 대표적인 오일 중 하나가 바로 이 티트리 오일입니다. 티트리 오일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면봉에 톡톡 묻혀가지고 그 부분에 가볍게 이렇게 콕 찍어주면 되는데요. 그럼 트러블이 좀 빨리 가라앉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트러블 완화 제품에 티트리 오일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꽤 많아요. 네, 요 티트리 오일 제품은 더 바디샵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베스트셀러이기도 해서
이번에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다 티트리 오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리브영에 가서 다른 티트리 오일이 있길래 구입을 해보려고 성분 검색을 해보니까 지성 피부에게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성분이 또 섞여 있어가지고 딱 더 바디샵의 이 티트리 오일이 지성 피부에게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아이를 쓰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티트리 오일 특유의 그런 쏴한 느낌이 있고 좀 뭔가 트러블이 약간 소독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잘 손이 가는 아이예요. 미스트 제품을 쓸 때는 저는 그냥 수분만 유지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오일이 좀 들어가 있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을 선호하는데 바로 그 이유는 얼굴이 너무 건조해 히터 때문에 그래서 미스트를 착 뿌리면은 걔가 오히려 피부에 붙었다가 날아가면서 더 수분이 많이 날아간다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유분이 살짝 있는 제품으로 피부를 덮어주면은 그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구세라 슈퍼 세라마이드 미스트 안에는 어떤 오일이 들어있냐면 뭐 라벤더 오일, 레몬그라스 오일, 오렌지 오일, 캐모마일 꽃 오일 뭐 이런 오일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또 화해 어플에다 쳐봤더니 딱히 지성 피부에게 트러블을 일으키는 오일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항상 이제 편집할 때 책상 위에다 놔두고 이렇게 수시로 건조할 때마다 좀 뿌려주는 편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지성 피부가 써도 되는 오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도 너무 오일을 배제하지 않고 좀 얼굴이 너무 건조하다 싶을 때는 적당한 오일을 좀 사용해주는 게 제 피부로 오히려 더 아끼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지성 피부는 유분이 많다 보니까 또 트러블로 바로 연결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성분을 살펴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한 게 무조건 성분이 좋다고 해서 내 피부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성분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썼는데 별로였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케바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즐겁고 재밌게 잘 보셨다면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한테 궁금하신 점 요청사항보다 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꽁꽁 여매고 다니세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